다시 저희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네 번째 한국어 가르치기, 한국어 지도와 학습법 네 번째 세미나가 되겠고요. 다시 한번 몇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릴게요. 오디오는 꺼주시고요. 그리고 카메라는 키셔도 되고요. 저희가 세미나를 녹화할 예정이거든요. 녹화해서 녹화 파일을 저희 NRCal 웹사이트에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미나들도 혹시 다시 보고 싶으시면 저희 fullerton.edu/nrcal/distance learning에 가시면 돼요. 제가 이 링크 나중에 끝에 채팅창에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피드백, 오늘 세미나에 대한 피드백을 꼭 공유해 주시고 제가 이 링크를 세미나 끝에 다시 채팅창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어 문법의 기초 가르치기. 데이빗 킴 김재민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브레이크아웃 룸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6. 그러면 방을 한 10개 정도 만들어 드릴게요. 한 7분 동안 간단하게 자기소개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디스커션 퀘스천은 What do you think is most important in teaching Korean grammar? 물론 중요한 점이 너무나도 많겠죠? 근데 딱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 문법을 가르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시고, 저번처럼 한 분께서, 대표 한 분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채팅창에 입력해서 저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은 7분 드릴게요. 방을 10개, 6에서 7분 정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제 목소리 들리시고요. 예.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법 Korean grammar, 문법 교육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링 룸에서 진짜 그 파티시페이션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학부형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 좋은 포인트입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고, 예, 거기에 대해서 그 오늘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거든요. 40분 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간단하게 저는 이제 한글 학교 교사 유치서 유년부서부터 이제 그 세리토스 한글 학교 교사로서 일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 그다음에 미국 공립학교 수학 교사 했고, 그다음에 현재 옥스퍼드 공립 아카데미 중고등학교 8년 차, 그 다음에 듀얼 랭귀지 크리덴셜과 매스 비즈니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포 텔레비전 방송에서 뉴스 캐스터로 일했고, 미군에 복무했으며, 그 다음에 KLTA USA, Director Technology Curriculum, 그 다음에 ICANN에서 어드바이저로 있고, CAB의 캘리포니아 바일링고 티처 어소시에이션의 프리젠터로 있고, 저희 학군의 그 e-learning committee member, 있고 그다음에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 트레이너로 선생님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타겟 레슨은 먼저 문법 교육에 대해서 오버뷰 하겠고요. 그다음에 한국어랑 영어랑 그다음에 다른 점, 그다음에 기초 단어, 국립국어원, 그다음에 동화 읽기 여러 가지 시청각 교재, 그다음에 문법 레슨 소스, 그다음에 문법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서머리랑 Q&A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한국어랑 영어랑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문법을 학생들한테 외국 학생이고 헤리티지 학생들하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한국어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한국어는 몽골어, 그다음에 퉁구스어, 터키어 등과 함께 알타이 그룹 언어족에 속한다고 봅니다. 몽고말이랑 터키말이랑 이렇게 액센트를 한국말로 들으면 타타타타타타 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그뭐 이웃집 찰스나 뭐탑 레파토리,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그 TV
텔레비전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들을 가장 보면 터키랑 몽골이랑 헝가리랑 독일이랑 핀란드, 이탈리 이쪽에서 많습니다. 물론 일본, 중국 그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언어의 그 구조도가 그러니까 그 언어 그 문법 형태랑 그다음에 액센트가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몽골에 여기 보시다시피 몽골의 지배를 받은 나라들입니다. 거기다 몽고 그래갖고 이쪽에 뭐그 그래서 이 알타이거거든요. 그래갖고 심지어는 라스네임이 칸인 경우 징기스칸 후예. 그래서 칸 후예에 따른 그 파키스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몽고 언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좀 얼타이라 그러고 네 반면에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그 영어는 어순 차이가 한국어랑 아주 다릅니다. 바이킹, 앵글로색슨족, 그래서 라틴이랑 프랑스, 게르만족 영향, 그 다음에 대영제국 영향을 말했죠. 그래갖고 영어는 그러니까 링구아 프랑카라 그래갖고 그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는 제3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가 지금 공통 언어잖아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영어가 있는데 또 영어 위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국어랑 언어랑은 판이 다르죠. 이거를 먼저. 그러니까 문법을 교육하기 전에 먼저 학생들을 위해 판이,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을 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판을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영어는 스페인어, 프렌치어, 유럽 언어랑 비슷해서 알파벳이 먼저 스페니쉬를 애들이 굉장히 빨리 배우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알파벳이 거의 비슷하고 프렌치도 알파벳이 거의 똑같고 문화랑 문법이 약간 뭐 차이가 있지만 같은 단어들도 많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체스 게임 같은 거고 한국어는 아시안 어고 그다음에 터키시 이쪽 그 언어 계통이기 때문에 마치 바둑 게임과 같아요. 그래갖고 두쪽 그러니까 먼저 한국어랑 그러니까 한국어랑 그다음에 그 영어랑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스페니쉬 선생님들은 이제 그 학생들을 이제 굉장히 뭐 4년 안에 학생들이 뭐 AP 스페니쉬 보통 4년 오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보통 막 6년, 7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 문법 가리키는 거는 바둑 두는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한글학교까지 해서 이제 교사 그 공립학교 교사 한 20년 동안 하니까 바둑인 전략 게임이거든요. 그다음에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주말 학교에서 이제 여기서 한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1년에 일주일에 1시간씩 하면 55시간 있어요. 저희들이. 그다음에 공립학교의 선생님들이 여기 또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1년에 공립학교의 시간이 156시간입니다. 보통 뭐 160시간 있지만 그다음에 4년 제가 한국어 1서부터 4를 가르쳐도 60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600시간 안에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로 전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처음에 이제 했을 때 이제 저희 옥스퍼드 아카데미 1년 했을 때그 교과서를 딱 보니까 1단원에 은, 이가가 나와요. 벌써부터 제일 첫 번째 1챕터 1에 해갖고 나는 그냥 은, 이가 그 교과서 모르니까 그대로 따라서 했거든요. 그래서 있는 이가 에서 그거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와, what is this? You know, why 이 oh, I don't get it. You know? 그래갖고 그냥 학습력도 그냥 확 다운되고 이거 설명하는데 근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스트리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가르쳐 대신 하는데 인터넷이 좀 스테이블 되네. 저기 3이 되면은 학생들이 자연적으로 문법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아까 전에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체링룸에서 그 나이가 되면 하고 그러니까 바둑은 문법이랑은 비슷해요. 이제 크게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바둑을 둘때 요거 이제 하얀 거 이거 하나 잡아먹으려고 요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전체를 다 높이거든요. 어느샌가 그냥 내가 잘못해갖고 저기 나를 갖다가 서라운드에서 게임 오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둑 잘 두는 사람들을 보면은 멀찌감치 이렇게 판을 봅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 그래서 틀자주기가 좋았는데 먼저 문법을 하기 전에 이제 전문가들 선생님, 베테랑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리서치를 보면 기초 단어를 먼저 정도 습득해야 돼요. 한 300개 정도는 어느 정도는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 그 듣기 같은 경우는 문법에 가르쳐 주면은
모르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한국에서 한국말 배울 때 엄마 아버지가 처음에 은은이가 이거 어떻게 쓰는 것보다 그냥 동화책 보고 한국의 만화 영화 보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서 자연적으로 되거든요. 아, 이거는 스페니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스페니쉬 선생님한테 저 여쭤봤어요. 저 수잔 스테판 AP 스페니쉬 100% 패싱 레이신데 너 스페니쉬 애들 어떻게 가르치냐? 네 아이 읽어준대. 그냥 계속 읽어준대. 읽어보다 보면은 문법이 거기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동감하고 계십니다. 요거는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판을 줘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쳤을 때이 학생이 처음에 코리안 원에 이제 어린아이가 한국말을 막 이제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얘가 어느 정도 한국어를 잘하게 만들 때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 로드맵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LA에서 저쪽에 사크라멘토까지 갔다, 뭐 워싱턴까지 간다, 캐나다까지 간다 그러면 지도가 필요하듯이 이런 로드맵이 필요한데 로드맵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토픽입니다. 왜냐하면은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가리키는 게 우리 학생들이 한국말을 잘해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말을 잘 구사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픽에서 보면은 이제 토픽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1급의 기본 문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책들이 그냥 코리안 원에 뭐 책을 보면은 그냥 문법이 그냥 처음에 너무 그냥 엄청나요. 그냥 그런 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잘 그거를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2급에 나왔을 때 2급서부터 이제 좀 문법에 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3급, 4급, 5급, 6급 있는데 로드맵을 보면 이제 K1, K3는 보통 이제 시험을 치면 이제 1급 정도 나오고 K2에서 K4, 2에 나오면 한 2급 정도 나오고 K3, K3라는 거는 3년 차 교육이죠. 한국어. 그러니까 한국어를 안 배운 애들. K4는 2급에서 3급에서 4급 나오고 K5은 K6 한 애들은 4, 5, 6급 나오고 6급 따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이거 토픽을 한국에서 그때 한국어 그 지능재단이랑 그 LA 교육원 초대로 그때 2년 전에 갔을 때그 토픽을 집중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6급은 따기가 힘들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도 심지어는 왜냐하면 6급을 따면은 대학교 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토픽이나 ECFL, 캘리포니아 프레임워크 거의 모든 교과서의 커리큘럼 맵들이 이게 거의 다 비슷합니다. 나가는 과정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맵은 이렇지만 레벨 1서부터 그냥 완전히 문법으로 너무 강하게 나가는 교과서들은 좀 비현실적인 거가 있겠죠. 이렇게 돼 있고 문법 먼저 가리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낱말 습득을 어느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한국에 쓰이는 한국어 낱말 5,800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정이 토픽 비슷해요. 이게 토픽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그래서 이 단어를 이게 알게 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느 정도 한 1,000개 정도 갖고 있으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문법을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고 먼저 그 판을 1,000개 정도의 날러지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시나?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있으면은 국립국어원에 보면은 이제 어휘 목록 자료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요 파일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단어를 이렇게 다운로드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나중에 드릴게요. 그러면은 총 5,965개를 쓰는데 요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A라는 게 뭐냐면은 가장 A가 가장 기초적인 거고 B 그다음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C는 이제 위에 제일 나오는데 요 9번은 뭐냐면은 아홉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랍니다. 이게 그래서 15번, 그래서 125번, 48번. 그래서 여기 뭐 대명사냐 뭐 이런 거 명칭들이 있고 근데 문법을 하기 전에 문법을 갖다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먼저 제가 이제 저희 반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실수를 한 다음에 배운 게 뭐냐면은 애들한테 먼저 단어를 지금 많이 가르치거든요. 특히 이제 외국 학생들한테 이런 숙제를 줍니다. 이거를 다운로드 해갖고 이게 한 150개가 있거든요. 1학기에.
150개 있으면 애들 보고 내가 제가 이걸 갖다가 제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애들 보고 찾으라 그래요.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이거 학생이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학생이 가서 가게에 비싸다. And I go to store. 이렇게 하면서 단어도 보고 단어가 어떻게 쓸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예를 들어 갖고 학교에 가다. 그러면 또 이제 애가 또 뭔가 한국어를 가리키다. 가방을 메다. 짐이 가볍다. 가수가 되다. 가요를 부르다. 자연스럽게 옆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애들한테 이제 숙제를 주면은 이 숙제를 또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단어하는 거. 아,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영어와 한국어는 문법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애플 vs 앤드로이드입니다. 애플을 제가 갖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 거는 삼성 폰이거든요. 쓸때 연구를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테크놀로지를 알지만은 이게 너무 달라요. 그래갖고 앤드로이드 쓰는 분들은 또 애플 보면 이거 진짜 예.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 룰이 다르거든요. 아시다시피 알타이거랑 그 저기 뭐야 그 영어 그 노먼 그 앵글로색슨 그쪽의 어랑 이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아시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I ate apple. 나 사과 먹었다. 그냥 한마디만 돼요. 근데 한국어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나 사과 먹었다. 괜찮죠? 근데 나는 사과 먹었다. 이것도 말이 되거든요. 근데 나는 사과를 먹었다. 여기 A라는 거는 R이 거리입니다. 여기 A, R이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 사과 먹었다 하면 I apple ate. 예? I apple인데 한국말로 하면은 I ate apple인데 영어로 하면은 근데 한국말로 하면 나 사과 먹었다잖아요. 그랬고 사과가 이렇게 들어오고 A시 뒤로 갑니다. 동사랑 명사랑 그다음에 그 subject, object, verb 가 바뀌었죠. 그다음에 나 사과 먹었다. 나는 사과를 먹었다. 여기서 나 사과 먹었다 하면은 여기 아리꼬리 들어가잖아요. 아리꼬리라는 건 뭐냐? 은느니가 있는 건데. 여기 보면 나는 사과를 먹었다. 여기도 아리꼬 들어가고 여기도 아리꼬 들어가고. 나는 사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리꼬 들어가고 이건 또 폴라이프. 갑자기 존댓말 쓰죠. 내가 사과를 먹었다. 내가는 또 뭐야 그러면은 이것도 말이 되잖아요. 또 이건 또 I의 또 different form이고 article 들어가고 여기 또 article 들어가고 내가 사과를 먹었습니다. 또 이건 또 뭐야? 여기 또 form 다르고 저는 사과를 먹었습니다. 이 form이 굉장히 다른데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영어랑 한국어가 있는데 영어는 subject oriented입니다. subject이라 그러면 I, you인데 한국어는 topic oriented예요. 한국어는 그러니까 object이죠. 그러니까 뭐가 topic 주제가 뭐냐? 이 단어의 주제가, 이 문장의 주제가 나라는 것보다는 이게 뭔가? 사과를 먹었다 해도 말이 되잖아요. 사과 먹었어. 그러면은 I를 안 써도 사과 먹었어. 너 사과 먹었구나. 이게 말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주제가 뭐냐면 내가 사과를 먹었다는 게 주제이기 때문에. 근데 영어는 사과 먹었다. Ate apple. 그러면 what do you mean? Ate apple? Who? 당장 나오죠. Who? What?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SOB, 단어 순서 바꾸기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한국어 이제 가리키는데 제 딸이 이제 여기서 이제 태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내 딸은 이제 한국 일반에다 해서 이제 넣었어요. 이제 근데 제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어서 일본 말을 더 빨리 배우고 한국어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통해서 배웠는데 이제 제 딸이 이제 어드바이스를 이제 애들한테 외국 학생들한테 가리키는데 아빠 이거 먼저 가르치기 전에 이거 연습 좀 시켜야 되겠다고. I went park인데 I park went. You eat 김치, you 김치 eat. 나 강아지 있어?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한국어 요거는 이제 I have a puppy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I puppy have 말이 돼요. 나 강아지 있어 하면은 한 마리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영어는 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만약 어가 없으면은 no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쓰는 사람이 영어 쓰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보면은 이제 영어 시험 이제 작문 시험에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더, 온, 앳, 투예요. 요거가 한국어에는 그렇게 엠퍼사이즈가 안된 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영어 사람 쓰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은느니가 을를 그다음에 존댓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 얘기할 때 이제 그 코넬 노트를 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애들한테 그러면 문법을 어느 정도 기초 단어를 배웠다 아이들이. 그다음에 이제 동화책도 읽었다. 그러면 이제 코리안 한2 정도, 3 정도 되면은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 I want to learn some Korean grammar. 그 전에는 그냥 코리안 원 애들한테 코리안 그래머를 주면은 Oh my gosh, this is so hard. Man, I gotta switch the class.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 스페니쉬로 가겠다고 그런 애들도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 안 되겠다. 이래갖고 문자 단어만 계속 가르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단어만 또 계속 가르치니까 2, 3에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애들이 막 문법을 가르쳐달라고 시작하는 거. 오, 그래, 오케이. 야, 오케이, 준비가 됐구나. 예. 근데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계속 동화책 읽고 한글이 야호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서 자연적으로 배우는데 이제 위학년 아이들은 이제 시간이 고등학교 9학년서부터 오면은 12학년 딱 4년 있고 6학년서부터 배우면 딱 6년 있으니까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저희가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한 600시간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코넬 노트를 씁니다. 이제 코넬 노트가 코넬 대학교 아이비리그 저희가 이제 옥스퍼드에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아이비리그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you Korean 코넬 노트를 쓰라고 그래서 썼는데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토픽,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질문, 그다음에 이제 노트하고 서머리.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이렇게 시킵니다. 코넬 노트. 그래갖고 I can tell time in Korean. 이게 이제 코리안 SAT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SAT에 보면은 1시 26분이잖아요. 근데 1시는 네이티브를 쓰고 26분 시노 그랬어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that is Sino-Korean이고 하나 둘셋넷 다섯 요거는 네이티브 코리안인데 요 네이티브 코리안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쓰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question이 which Korean number, native of Korean number tell the time 이렇게 질문을 줘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강의를 하면은 애들이 듣잖아요. 그러면 네이티브 넘버는 hours 하나 둘셋 넷은 hours에 쓰고 sino는 minutes에 쓴다. 근데 요거를 굉장히 많이 틀려요. 저기 헤리티지 학생들도 저기 1시라고 안 쓰고 1시 26분, 2시 26분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코리안 SAT에 매년마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how do I express in the future? 그러면은 이제 appointment using 만나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1시 26분에 만나요. 12시 몇 분에 만나요. 요렇게만 쓰면은 tell the time이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코넬 노트 이제 할때 하루에 문법 많이 안 하거든요. 보통 한 번, 한 시간에 이제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옆에다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 애들의 하나의 그뭐 그러니까 문법 이런 말 비유하기는 뭐였지만 뭐 그러니까 문법 성경책처럼 이렇게 바이블처럼 바이블 이름이라고 비교해서 죄송한데 이게 애들이 이렇게 쭉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학생들의 그 문법 책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거 이제 나중에 그 학생들한테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리뷰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좋은 점이 뭐냐면 자기가 배워서 적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소중하게 간직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냥 책 갖다 주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은는 을를 이제 연습. 민호는 사과를 좋아해요. 민호는 subject이죠. 사과는 object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한국은 topic sentence잖아요. 이거는 topic. 그래서 을를은 topic, object에서는 을를 쓰고 subject에서는 은는. 이건 주어. 네. 그래서 사과는 을를 쓰고 object에서는 근데 한국말은 subject이 없어도 말이 되잖아요. 철수를 짝사랑해요. 불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요 fill the blank 연습을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요쪽으로는 subject, 요쪽에는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자기 이제 니네들이 만든 거를 자기가 써보라 그러면 애들이 뭐 별거 다 만들어요. 예. 이렇게 하는 거가 있고 이건 하나의 그냥 예입니다. 어떻게 코넬 노트를 쓰는지 문법에. 그다음에 이제 에서 그러니까 애시저로 subject, J-Hope 여기다가는 subject 집어넣고 옥스퍼드 place 뭐 켄터키에서 공부하던데 뭐 축구하다도 될수 있고. 그래갖고 이제 여기는 샘플. 이런 게 샘플이다. Subject 샘플은 BTS, 트와이스, 김정은, 스탈린, 저스틴 비버. Place는 your choice. 니네들이 알아서 우리 집에서 뭐 남자친구 집에서 그다음에 verb는 이제 공부를 하다. 그래서 이제 subject, place,
verb. 오케이? 근데 순서가 다르잖아요. 예, 순서가 subject, object, verb, subject, object, verb, subject, object, verb. 계속 그 연습이거든요. 그 전거도 subject, object, verb. 그 다음에 subject, article, object, article, verb, subject, article, object, article, verb, subject, article, object, article, verb. 이 연습을 계속 시키면은 애들이 얘기하다 subject, article, object, article, verb, subject, article, object, article, verb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어디 가요? When do you use 어디에 가요? 이것도 subject, object, verb, subject 요거는 하고까지 들어가서 and 은느는 누구하고 어디에 가요? 그래서 이제 문법 형태를 이제 계속 이렇게 시스테매틱하게 이렇게 계속 프랙티스 아까 전에 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셔 주셨는데 계속 이렇게 리피트해요. 이게 subject, article, verb, subject, object, article, verb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애들 보고 이제 이제 저희 교감 선생님이 이제 이거 이제 저 옵저베이션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거를 좀 주라고 해서 이제 틀린 문장 같은 거 이제 쉬어요, 먹어요, 사랑해 줘, 뭐 줘요. 그다음에 이제 사투리 같은 거 이제 할때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한국말 같은 건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제 민호는 멋있어요. 예. 근데 민호는 맛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실수를 자주 하는 거 외국 학생들이 막 왜냐면 이게 멋있어요랑 맛있어요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저희들이 가장 저기 한국에서 이제 국민학교 때문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Which one is a dead enters of? 애들 보고 찾으라 하라고. 근데 이거를 많이 맞추더라고요. 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nswer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체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존 이제 폴라이 폼 이제 존댓말로 봐 하다 가다 이건 이제 영어로 딕셔너리 폼이라 그러죠. 그래갖고 단어 사전에 찾아보면 가다 오다 주다 이렇게 다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요로 바뀌나?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또 길고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걸 아예 그냥 학생들한테 그냥 이걸 어떻게 하냐 니네들이 과제를 해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찾더라고요 그냥 해서 뭐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어사이먼해서 프로젝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또 제가 또 가르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그 아이들한테 동화 같은 거 들려주는 거 이제 얘야 청개구리는 이렇게 우는 거란다 이 청개구리 얘기는 좀 단어가 어려운 게 많아서 한 어느 정도 뭐 코리안 2나 3한2 정도에 쓰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은 나오고 는 나오고 예, 여기 보면은 말안 듣는 청개구리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문법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요거 이 동화에 있는데 특히 여기 한국말로 된 서브타이틀인데 동화 핑크퐁에서 있는 거 이거 보고 이제 이거 배우는 애들이 많아요. 이제 그 문법 잘하는 이제 특히 외국 학생이나 한국 학생들 경우 동화를 많이 읽는 애들이 문법은 잘합니다. 예. 비가 와도 떠나가지 않는 산에 무너지기 바라며 이렇게 되는 것이 있고 그 스트레러지거든요. 이 세션이 스트레러지인데 이제 시간이 제가 이제 7분 정도 남았는데 태권도 이제 검은띠 제가 이제 태권도 사범하고 이제 태권도 이제 태권도 이제 3단인데 이제 4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한단 하나 따는데 500불이라고 그랬더라고 너무 비싸갖고 3단에서 멈췄는데 그 고려품새가 이제 가리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려품새가 가리키게 되면은 30개 동작을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제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포메티브 시험이라 그래갖고 그 단원 시험이죠 그래서 태극 1장 일장에 관한 품새가 있고 있는데 이 검은띠를 보기 전에는 총괄을 하는 시험이에요. 태극 1장서부터 8장 플러스 결파, 돌려차기, 스피누킥, 토네이로킥. 그러니까 문법도 학생들을 딱 봤을 때 얘가 문법 실력이 한이 정도 되고 한국 실력이 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애들을 갖다가 쪼개서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려 품새 검은띠를 따기 전에 내가 사범이거든요. 사범일 때이 학생이 딱 들어왔다. 하얀 띠서부터 얘를 어떻게 천천히 해서 가르쳐 주는가. 그 중에서 스킵해야 될건 스킵해야 되고, 해야 될건 해야 되고, 검은 띠를 만나는 게 중요한데, 근데 문법,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사범님이 그냥 요거 한 동작에 막 집착하다 보면은, 요거 하나 가지고 집착하다 보면은, 얘 검은 띠못 답니다. 예.
그다음 오히려 디스커러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를 봐줘야 되거든요. 문법도 전체를 보고 쪼개져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거는 이제 단원 시험이죠. 예를 들어서 보다 더를 가르쳐줬다 그러면은 문법 시험으로 사자보다 호랑이가 더 강해요. 왜요? 요거는 이제 포메티브 시험이라고 그래갖고 그 태극 일장처럼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서메이티브 시험 전체적인 거를 가르쳐주죠. 이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읊는 이가 쓰고 시간, 색깔, 숫자 등을 해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라. 이게 실제적으로 제가 학생들한테 주는 시험이에요. 코리안 레벨 저기 포든 되면 이거 해석 이런 식으로 그냥 보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 백워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뒤로 이렇게 어떻게 지지하는가 문법 교육 그래서 인포메티브 어세스먼트나 그 다음에 포메티브 어세스먼트 단원 테스트 그 다음에 서메시브 어세스먼트가 필요한데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얀띠 처음에 왜냐하면은 목적이 여기 시간을 말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먼저 단어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쉬운 거. 1, 2, 3, 4, 5, 6, 7, 8, 9, 6, 18, 100까지. 이거 한 코리안 한 저기 뭐야 1회 한 2주 한 저기 두 번째 세 번째 달 하면 다 패스하거든요. 거기다 그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애드해요. 노란 띠. 뭐로 애드하냐면 오전 오후 간단하게. 그냥 오전 오후만 애드하는 거고 그 다음번에 그러면은 오전 오후 11시 26분 그 다음에 애드하는 게 이제 월을 애드해요. 6월, 5월 16일, 6월 25일, 12월 이걸 또 애드해요. 그거는 이제 코리안 1회 마지막 학기 정도 때쯤 되면은 아니면 빨리 나가면 또 빨리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늦게 나가면은 코리안 2 초에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안 2 정도에 올라가면은 이제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건 코리안 투. 그다음에 만나요, 만났어요, 만날 거예요. 그다음에 만나요, 만났어요, 만날 거예요. 저희 이제 할때 연습을 이런 걸 수업 시간에 맨날 연습해요. 제가 단어를 주면은 가자, 가요, 갔어요, 갈 거예요. 쓰다, 써요, 썼어요, 쓸 거예요. 자다, 자요, 잤어요, 잘 거예요. 이걸 갖다 계속 연습을 시킵니다. 코리안 원에서 한투 이제 비기닝 정도면 단어 하나 주고. 그냥 그다음에 애들이 그냥 외워요 그냥 사운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해서 이제 그 시험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벨트 이렇게 해서 이걸 하라 그러면 이걸 다 거의 다한90% 이상이 패스합니다. 예, 어떤 반은 뭐 100%고 근데 거기다 세워놓고 시키거든요. 태권도 할때 애들 앞에서 세워놓고 이렇게 품새 보듯이 저는 이제 반에 30명 있으면은 외국인은 한국인은 세워놓고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창피해서 안 못한다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한국말로 다 금요일 날 보면은 6시 14분 오후에 만나요. 뭐 오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드벨트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어제, 오늘, 오후, 그다음에 지난주, 다음 달, 지난 달, 그다음에 이걸 또 애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리안 3 정도 가면은 2 후에 되면은 애들이 이거 다 한국말로 다 해요. 예. 거의 뭐 3호 올라가면 100% 패스이고 그다음에 이제 4 정도 되면은 이제 이 사진 보고 얘기를 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색깔에 대한 산호도 있고 뭐 대통령 위원장 그래갖고 판문점에 그 김정은 그 프레지던트 저기 뭐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6월 6일 2019년 1시 5분에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거 얘기하라 그러면 거의 다, 거의 100%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실질적인 건 테스트거든요. 그러면은 애들한테 이걸 그냥 줘요. 그래갖고 반장이 있어요. 저희 반에 반장이 있어갖고 반장이 애들 보고 너 1번, 3번, 6번 읽으라 딱 그러면 안 보고 그냥 그대로 읽습니다. 이거 쭉. 왜냐하면은 애들이 연습을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얀 지서부터 이거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서메이티브 이게 그래서 코리안사 실러바이 리터시 테스트 근데 이제 사진 이거 주고 해라 그러면은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고 칭찬해주고 혼내면서 또 칭찬해주고 올라가고 해서 또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실질적으로 학생이 한 거거든요. 이거 사진 보고 한국어로 그림 설명 날짜 시간 존댓말 쓰기 말하기 하세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써머리는 문법을 가리키는 건 바둑 두는 것과 비슷하다. 전략적인 게임이거든요. 시간과의 전쟁. 예, 그다음에 계획적으로 천천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글 학교 1년에 뭐 보통 55시간, 그다음에 공립학교 1년에 156시간, 4년 가르쳐도 600시간이거든요. 처음 실수는 제가 너무나도 그냥 교과서만 따라서 그대로 했다 보니까 아, 이거 은느니가 애써서 시간 다 보냈어요. 그다가 그다음에 이제 바둑처럼 크게 바라봐야 되고 크게 뜻 짜는 게 중요하고 기초 단어 습득하고 읽기는 동화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소스가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 이제 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국립국어원에 가서 문법에 대해서 여쭤보시면은 금방 답변 드립니다. 아, 저도 하고 있거든요. 가끔가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왜냐면 문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 그다음에 이제 또그 다음에 이제 또그 이 코리안 베이스 그래머 그 세종학당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세종한국어 또 앱이 있어요. 또 문법에 대한 앱도 있고 그다음에 두올링고에 대해서 앱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두올링고에 하면은 이건 실질적인 학생이 저한테 온 거예요. 매주마다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 한 학생이 지금 공부한 것들 이렇게 해갖고 동사 공부한 거 문법 공부한 거 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시서에 아 저기 퀴즐렛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센텐스 스트럭처에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국어 능력 시험에 있거든요. 여기 능력 시험에 또그 문법도 리뷰도 있고 기출 시험도 있고 여기에서 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물론 유튜브에 보면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거든요. 좋은 자료가 많은데 선생님이 알아서 골라서 쓰셔야 되고 또 그다음에 학생이 또쓸수 있고 은느니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죠. 아 그다음에 이제 아이캔에서 또 이제 맵을 또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거를 이제 배워야 되나 이게 영어로 된거 있지만 이제 한국어로 이제 또 옆에 또 댕겨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저 중간에 질문이 몇개 있었거든요, 예. 선생님. 그 띄어쓰기는 언제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띄어쓰기는 저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코리안 3이나 4에서 하거든요. 처음에 예, 3이나 4에서 하고 예, 처음부터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처음에는 그냥 많이 그 읽기를 해요. 읽다 보고 그냥 애들 학생들 교과서 책 읽다 보면 띄어쓰기가 그 모델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하나 배운 게 뭐냐면은 처음에 제가 이제 한국어 수업을 했을 때 특히 이제 좀 실수를 한게 뭐냐면은 교포 자녀 애들한테 막 그렇게 한국어 못한다고 막 혼도 내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완전히 나를 갖다 싫어하더라고 그래갖고 나는 잘한다고 놔두면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태권도 도장에서 우리 배우니까 그분은 잘한다고 그냥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그 언어 가르쳐 주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그 링귀스트 그 컨퍼런스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칭찬을 해줘야지 애들이 쓰지 맨날 그냥 빨가주면 쫙쫙 꺼주면은 안 쓴대요. 예. 근데 나는 그냥 처음에 모르고 그냥 무조건 빨가주면 쫙 틀렸다 그래갖고 탁 했더니 그냥 애들이 그냥 Oh my gosh, this class is so hard. 막 그래가지고 아 내가 오케이 칭찬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태권도 사모님 보고 말았어요. 그래갖고 태권도 발차기 못하는데 칭찬을 엄청 해줘요. 하얀 띠에도 뭐 Oh my gosh, 막 할렐루야 태권도 그거 보고 내가 오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얘가 못하는데도 칭찬을 하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막 발이 휙휙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스트레러지를 바꿨어요. 교포 애들 한국말 못하잖아. 그래도 오 잘한다. 너 최고. 야, 너 이거 썼어? 네, 그래서 좀 했는데 아, 예. 하여튼간에 그 띄어쓰기는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단어, 사업의 단어를 많이 외워두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단어 가르칠 때 단어에 대한 발음도 같이 이렇게 가르치시나요? 아니면 그건 예, 별도로 따로? 발음에 따라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발음이 있고 있는데 예,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틀인데 발음이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외국 학생들이고 또 교포 아이들을 두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발음을 갖다가 그게 이제 배운 게 뭐냐면은 이제 영어 이제 Saturday Lesson이라고 있거든요. ESL 제가 이제 크리덴셜 타기 전에 먼저 ESL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게 있는데 영어 발음 틀리더라도 선생님 발음 보고 따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rice라 그러는데 학생이 rice라 그랬다 그러면 rice. 그러면 애들이 그거 보고 따라듯이 학생이 틀렸을 때 제가 이렇게
3, 4 정도 되면은 집중적으로 교정을 해주는데, 그 전에는 일단은 많이 하게 그냥 계속 연습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가, 근데 car. 근데 그러니까 학생이 봐서 그거를 갖다가 잘 맞춰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이거를 잘 받아들이는 학생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하는 걸 보고 하는 학생이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제가 맞는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음을 네. 가리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태권도 스타일이라 그래갖고, 태권도가 이제 처음에 내가 해준 다음에 애들이 발차기를 돌아가면서 자기가 데모스트레이션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코리안 원 같은 경우는 제가 퀴즈렛에서 이렇게 슬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학생이 돌아가면서 애들 보고 리드하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1번 하면 1번 애가 뭐 이걸 리드하면 애들이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하고, 그래갖고 2에 올라가면 이게 5마리 되고, 4에 올라가면 6마리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먼저 퍼블릭 스피킹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 채팅창에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이진아 선생님께서 주셨는데요. 한국어를 가르칠 때그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조사은, 는, 이, 가, 을, 를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라고 은은이가 질문을 을을 중점을 해주셨는데요.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제가 개인적이거든요. 처음에 그거를 이제 제 책이 쓰는 책이 있거든요. 하고 저희 집에 한국어 책이 한 600권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보내줘요. 저 책을 좀 좋은 거좀 쓰게 해달라고, 좀 이렇게 감수해달라고 저한테 쓰는 게 있는데, 문제점이 이제 뭐냐면은 은느니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엠퍼시스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너무 처음에 엠퍼시스를 하면 학생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느니가는 천천히 하다 보면은 따라잡고, 은느니가는 보통 한 나올 때가 한 3개월, 4개월 어느 정도, 그다음에 5개월, 그다음에 학생들이 물어봐요. 학생들이 보통 이제 코리안 3대 되면 그때서부터는 막 물어봐요. 문법에 대해서 이제 이건 언제 쓰냐. 근데 그 전에 가르쳐 주면은 하는 게돼 있고, 어느 정도 기초가 돼야지 은느니가 들어가지. 지금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단어가 100개반이 안 되는데 은느니가 쓸 만한 단어가 없잖아요. 단어가 한 600개 되면 은느니가 을을도 붙일 수가 있는데, 단어가 50개뿐이 안 되는데 한국어 첫 번째 달 배우는 애들 40개, 한국어 가나다나 마바사도 제 모르는 애들한테 은느니가 이거 단어를 어디다가 붙입니까? 이게 한 600개가 돼야지 은느니가 을르에서 이걸 다할 수가 있죠. 말씀해주신 게 특히 기초반 같은 경우에 네. 사과를 좋아해요. 굳이 꼭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사과 사과 좋아해요로 좋아해. 가르쳐도 된다는 거죠. 예, 사과 좋아해. 저는 그냥 기초반에 그냥 처음에는 사과를 좋아해요 막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사과 좋아해. 그래서 이 애는 사과를 좋아해. 은는 그다음에 빨간 사과를 좋아해요. 그리고 누구랑 넘어가 맛있게 먹었어요. 그 사까지 올라가요. 그럼 그 뒤에 3, 4에서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그 물어봐요. 애들이 그냥 내가 안 해도 언제 익었어요. 근데 1에서 먼저 을를 하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선생님마다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효과를 못 봤습니다. 완전히 그거 해갖고 제가 처음에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했었더라고요. 뭐 교감 선생님한테도 혼났어요. 교장, 야, 너왜 이렇게 힘들게 가르치냐고. 그래서 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쉽게 가. 아니면 한국어 못 듣는다 우리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좀 전략을 바꿨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도 되게 많이 해주셨고요.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웹사이트들 링크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 그 링크 어디 가서 액세스 할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저희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잠시만요. 저희 이제 마지막 세미나가 남았어요. 저희 6월 달부터 지금 세미나를 계속 했었는데, 저희 마지막 세미나 다음 주 목요일 7월 8일 4월, 아, 7월 8일 4시에서 5시 웨비나는 약간 포럼처럼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오픈 디스커션 식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너무 이제 김재민 선생님과 저만 맨날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여기 정말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다양한 분들의 그 한국어, 영어, 이중언어 사용자로서의 경험담을 저희가 듣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을 저희가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nrcal@fullerton.edu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5분 동안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5분 동안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 1, 2, 3번 있죠? 발표 내용. 평상시에 영어, 한국어를 언제 사용하세요? 두 번째는 이중언어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 평상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중언어 사용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답이 있고 맞는 답이 있는 게 아니죠. 각각 그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채팅창에 카피 페이스트해서 보내드릴게요. 최대한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되게 재미있는 토론이 될 것 같거든요. 뭐 토론보다는 그냥 포럼 디스커션이죠. 그리고 5분 발표해주시면 뭐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Q&A 잠깐 하고 그 다음 분으로 넘어가서 5분 발표해주시고 Q&A 하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형식적인 그런 발표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말씀 1, 2, 3번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해주시면 돼요. 제가 잠시 지금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지금 당장 이메일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한 시간밖에 없으니까 이메일이 오는 순서대로 그 어젠다를 짧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정말 많으면 모든 분들을 발표를 다 할 수는 없겠죠. 자, 여기 채팅창에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팀장이 같이 보시면요. 여기 있구나. 네. PPT요. 네. PPT도 제가 어디 가서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리고 혹시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 쑥스럽다,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자녀 중에 이중언어 사용자가 있다. 뭐 내 학생 중에 정말 훌륭한 이중언어 사용자가 있다. 그래서 그 학생이나 자녀분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으시면 그래도 됩니다. 네, 여기 제가 채팅창에 카피페이스 해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그 피드백 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이 피드백은 오늘 세미나에 대한 그 생각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그 다음 주 발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궁금하신 점. 처음에는 제가 먼저 시작을 할게요.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 김재민 선생님께서 5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많으면 한 5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은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공지사항 계속 말씀해 드릴게요. 피드백하고 계시고 저희 Cal State Fullerton에서 저희 그 NRCal 센터 말고도 다른 다양한 센터들이 있거든요. 또 관심 있으시면 온라인 Art Workshops 그리고 다른 Professional Development 웨비나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링크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관심 있으시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Cal State Fullerton College of Education 혹시 다양한 학위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여기 방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지난 웨비나 자료들이랑 오늘 했던 파워포인트를 어디 가면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 NRCal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Distance Learning 탭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한국어 학습과 지도 말고도 다양한 웨비나 세미나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각각 세미나마다 이렇게 박스로 정리를 했거든요. 저희는 여기 Strategies for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여기 가시면 여태까지 했던 세미나들이 쭉 있고 각 세미나에 해당되는 뭐그 웨비나 리코딩 녹화된 건 항상 다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뭐 비디오 유튜브 비디오가 있었다든지 아니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파워포인트가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저희가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되고 제가 이 링크를 여기 또 채팅창에 공유해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네,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제 마지막 한 세미나가 남았는데, 마지막 세미나도 재밌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한국어 문법 교육을 태권도와 비교해서 해주신 강의 아주 좋았습니다.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너무 주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예, 다음 주에 꼭 이메일 주세요. 그래서 네, 예, 이메일 좀꼭 발표, 주세요. 예, 네, 발표 많이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예. 계세요.